이런 한미라이프 에피소드에는 몰 워킹 합니다. We're going mall walking. 한미 라이프. 한미라이프 여러분 안녕하세요. 데렉입니다. 안녕하세요. 데렉 엄마 이봉님입니다. 네,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희가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쇼핑몰로 왔는데요. 근데 쇼핑하러 온 게 아니라 저희가 운동하러 왔거든요. 네, 엄마 우리 무슨 운동을 하고 있지? 걷고 있습니다. 걷고 있어 쇼핑몰에서. 그래가지고 mallwalking이라는 게 있어요. 말 그대로 해석해 보시면 쇼핑몰에서 걷는 거다, 그치? 네. 근데 엄마 있잖아, 모든 사람들이 헬스장에 가서 거기 그 러닝머신 위에 뛰거나 걷을 수 있잖아. 근데 사람들이 여기로 와서 왜 운동을 하지? 운동 준비물을 준비 안 해도 되고. 그러게. 그리고 또 그리고 항시 언제나 올 수 있는, 그리고 또 무료고. 무료지. It's free. 공짜죠? 이 가게는 고급 초콜릿 가게인데 문이 닫았어. 망했구나. 왜 그럴까? 손님이 없었으니까 닫았겠지. 가격은 어떻게 됐는데 그때? 비싸. 영국 갔을 때 비싼 편이었어? 비쌌지. 고급 초콜릿이. 엄마 초콜릿을 잘 주셔? 나는 안 먹어도 우리 손자들 사준이라고 자주 왔지. 그랬어? 근데 가게가 없어져서 어떡해? 뭐 싼 거 먹어야지 뭐 어떻게 없는 거. 어쩔 수 없네. 네. 굿모닝. 엄마 그게 좀 설명해줘. 모르는 사람인데도 사람들이 서로한테 인사하는 거. 뭐에 걸으면서 모르는 사람한테도 우리는 다정하게 인사해. 이름 모르는데도. 언제부터 시작한 거야? 뭐 오픈 할 때부터. 쇼핑몰 언제 열었지? 한 20년 될 거야. 그러네. 엄마가 평상시에 여기 보시는 분들이 계시나? 많지. 누군데? 교회 교인들. 걷고와 걸어서 저기 아는 사람들.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? 어떤 할머니는 나보고 그 웃는 모습이 밀리언 달러래. 밀리언 박스? 그게 맞는 것 같아. 어제 엄마가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기억나? 다시 한번 그 표현을 좀 해주셔. 옛말에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대. 그게 무슨 말이야? 그거는 너무 과학한 말이야. 한국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니까. 양잿물은 포이진이잖아. 네. 먹으면 죽는데 왜 너무 과하게. 그러게. 표현한 거지? 그 표현을 만든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? 글쎄 말이야. 뭐 근데 여기 쇼핑몰에는 엄마가 유일한 한국 사람이네, 그치? 응. 100명 사람들은 몇 명 봤어? 중국 사람, 월남 사람. 그러게. 오늘은 걷기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운동을 해서 마음이 가볍습니다. 그래? 그럼 내일 다시 올 거야? 가능하면. 가능하면? 오케이.
이 복님 로스트빔! 대박! 겁나게 맛있어! 라이크하고 구독 눌러주세요.